수학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단관화하라. 자, 이런 이야기는 다들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야. 선생님이 오르비에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학생들과 소통을 했어. 그랬더니 학생들한테 이런 고민들이 있더라고. 아, 선생님. 저는 실전 개념 강좌가 너무 어려워요. 알기는 알겠는데 내가 좀 뒤죽박죽이라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찜찜한 기분을 날려버릴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째, 두 번째 고민. 자, 선생님, 저는 재수생입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개념 순서가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긴 하겠는데 기본 개념 강의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너무 길어. 그래서 짧지만 퍼펙트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어디 없을까요? 자, 그 다음째, 세 번째 고민. 스카이 선배들은 기본 개념을, 즉 직접 범위, 간접 범위를 수십 바퀴를 빠르게 돌린다는데 그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나는 몇 달이 걸린다. 나도 개념 좀 빠르게 돌리고 싶다. 자, 그 다음째, 네 번째 고민. 나는 이미 수학을 좀 잘하지. 그래서 이미 1등급이 나와. 그렇긴 하는데 내가 너무 문제만 풀다 보니까 내가 혹시 개념에서 빠트린 부분이 있진 않을까 걱정이 돼. 그래서 나의 등급을 굳힐 수 있게 모든 개념을 빠른 속도로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 자, 걱정하지 마. 너희들의 이런 모든 고민을 선생님이 단 7일 만에 해결을 해줄 거야. 자, 어떻게 이 7일 만에 해결해 줄 것이냐? 자, 이를 위해서 선생님이 몇 년 동안 공들여서 준비한 것이 바로 수학의 단권화라는 프로그램이야. 이 수학의 단권화라는 무엇이냐? 자, 교재 샘플을 좀 보여줄게. 자, 이거는 수학의 단권화에 들어가는 개념 노트야. 아니, 선생님, 개념 노트라고 하기엔 그냥 완전히 빈칸들밖에 없는데요. 왜 이렇게 빈칸들이 많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채워나가는 거야. 즉, 선생님이 수업 때 그 빈칸에 들어갈 내용들을 칠판에 판서로 막 써줄 거야. 그럼 너희들이 그거를 필기해 놓고요. 또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터득한 너희들의 어떤 개념 비법들을 이 노트에다가 함께 또 추가적으로 채워나가면은 이 수업이 끝날 무렵에는 너만의 단권화된 개념 노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와우! 그래서 네 손으로 쓴 네가 직접 만드는 너만의 모든 개념 단거나 개념 노트가 완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그야말로 수능 대박의 초석이 된다고 한다는 교과서 공부의 본질을 네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수학의 단권화는 어떤 녀석이냐. 자, 이 책 한 권에 직접 범위, 간접 범위 모두 다 이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원 책 따로 있고 화통책 따로 있고 미적책 따로 있고 그것이 아니라 수학 1, 수학 2, 수학 상하, 뭐 화통, 미적 그냥 모든 그 여섯 개의 과목이 전부 다 이 한 권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야말로 진정한 단권화라고 할 수 있어. 이쯤은 돼야죠. 그죠? 네. 자, 그리고요. 그뿐이니 자, 구종 교과서가 모두 다 단권화가 되어 있어요. 개정되어 있는 교과서 9 종류를 선생님이 모두 다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곳에 합집합을 넣었고요. 또한 설명이 뭔가 좀 충돌되고 다르다 싶은 그런 부분들은 정말 교과서를 다 살펴보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골라다 넣었어. 그러니까 너가 최적화된 교과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아, 그렇다면 선생님,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짧게 간단하게 요약식으로 하나요? 아니죠. 자, 절대로 겉핥기 요약식 개념 강좌가 아니야. 모든 심도 깊은 원리를 전부 다 볼 거야. 그래서 모든 개념을 다 분석하고 모든 공식을 전부 다 유도하고 모든 용어를 철저하게 다시 꼼꼼히 정리를 할 거야. 알았어요? 어디 뭐 그뿐이겠습니까? 자, 선생님만의 어떤 실전적인 개념 비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4점 문제 풀 때 개념을 최적화되게 실전 형태를 변형시킨 그런 선생님의 노하우까지 이 한 권에 모두 다 들어가 있어. 자, 그리고 말로만 7일 완성인 것이 아니라 정말 7일 완성 플랜까지 전부 다 짜여져 있어. 자, 한번 볼래? 선생님이 이 책 좀 펼쳐보면은
안쪽에 7일 완성 플랜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렇게 너무 길어지니까 좀 위에 윗부분만 좀 잘라서 집어넣었는데 밑에까지 쫙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딱 하면서 옆에 막 날짜를 체크하는 날이 있어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날짜 체크하면서 아 내가 얼마큼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언제 좋은 페이스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자, 너무나 좋죠. 그죠? 네. 자, 이 수학의 단권화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뒀으면 하는 점들 좀 추가적으로 그럼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자, 일단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자 어느 정도 기초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안하지만 노베 학생들은 이 수업을 듣기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이 수업은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기본 개념을 빠른 속도로 총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좌야. 자, 그렇기 때문에 노베 학생들은 좀 듣기 어려워요. 미안해요. 자, 그리고 이 수업에서 문제풀이는 하지 않을 거야. 자, 물론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한 다음에 그에 해당되는 예제 풀고 또 개념 공부한 다음에 그에 해당되는 예제 풀고 그래서 개념 예제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해.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사실 내신할 때 다 해본 거 아니야? 그죠? 1년 때 다 한 거잖아.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제풀이는 또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개념 문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반드시 개념만 모아서 문제풀이 없이 개념만 모아서 빠른 속도로 총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왜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니? 그렇죠. 뒷부분 할 때쯤이면 앞부분 그냥 다 까먹잖아. 아, 맞아요. 그런 난점이 생긴단 말이야. 게다가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전 범위를 시험을 하고 있어. 내신에서는 범위가 좁았기 때문에 아, 그래. 뭐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 개념을 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수능에서는 문제를 딱 보고 네가 어느 단원의 개념을 써야 되는지도 빠르게 판단하면서 팍팍 적용해야 돼. 그래서 모든 개념이 마치 일주일 안에 한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야 된다고. 그래야 실전에 개념이 더 팍팍팍 적용이 된단 말이야. 그쵸? 네. 자, 그래서 이 중에는 문제풀이를 넣지 않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완성을 하기 위함이야. 알겠죠? 자,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간접 범위도 우리가 함께 다루게 돼. 그런데 모든 간접 범위를 전부 다 하지는 않을 거야, 수업에서. 아니, 선생님. 근데 이 책에서 수학 상하, 그리고 막 수학 2 이런 간접 범위도 전부 다 들어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럼 선생님, 수업에서 다루는 간접 범위는 뭐고 안 다루는 간접 범위는 뭔가요? 자, 선생님이 다루는 간접 범위는 바로 수학 2야. 자, 재수생들은 이 수학 2라는 과목이 뭔지 조금 잘못 알고 있을 텐데, 자, 이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수학 2는 옛날 교육과정에서 미적분 1이랑 똑같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아무튼 큰 틀에서 미적분 1이랑 가장 흡사한 과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심화된 어떤 그 미적을 하기 위해서는, 자, 수학 2의 미적. 자, 이것은 어느 정도 충분히 잘 알 필요가 있으니까 이건 수업 시간에 철저히 다룰 거야. 그런데 1학년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 상이라든지 수학 하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미 이 정도는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근데 선생님, 그럼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이 빈칸 책은 어떡합니까? 그냥 빈칸으로 둬요? 아, 걱정하지 마. 자,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독학할 수 있게 이 빈칸이 채워져 있는 자 빈칸 답지책의 첨부 파일을 그대로 제공을 해줄 거야. 그래서 필요한 학생들은 그걸 보면서 정리를 해 나가면 되겠어. 아니, 근데 선생님, 또 요 수학 상하 중에서도 도형의 방정식이나 수학하에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 정말로 이 미적분에서도 많이 나오고 제가 좀 꼭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 강의를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걱정하지 마. 자, 이거는 나형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다 찍어놨어. 자,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간접범위를 수학2부터 선생님이 강의로 하면 되겠지만 그리고 앞부분은 독학으로 해도 충분할 걸 생각하지만 내가 좀 찜찜하고 확실히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싶다. 그런 학생은 딱 하루만 더 투자를 해서
이거 그냥 하루짜리거든. 하루만 더 투자를 해가지고 나현 강좌에서 이 부분을 찾아서 좀 들어보길 바랄게요. 알았죠? 근데 이걸 제외한 뭐 간접 범위는 진짜 또 너무 쉽습니다. 뭐 다항식, 막 곱셈 공식, 뭐 인수분해, 막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죠? 그건 너무 쉽잖아.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간접 범위 하는 거 절대로 시간 아까워하면 안 된다. 네가 그냥 2등급까지만 받겠다 한다면은 사실 간접 범위 제대로 안 해도 괜찮아. 응? 근데 네가 진짜 최상위권 100점을 받고 싶다. 그럼 간접 범위까지 철저하게 해야 돼. 아니, 그게 왜 그런가요? 오히려 못한 애들이 간접 범위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응? 니들 생각해봐. 2층짜리 건물을 쌓기 위한 지하 기초공사하고 100층짜리 건물을 쌓기 위한 지하 기초공사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 아니야. 건물을 높이 쌓으려면 할수록 지하 기초공사가 탄탄해야 하는 법이야. 자, 그리고 정말 최상위권들이나 풀 수 있는 그런 최고난도 킬러 문제일수록 간접 범위 내용들이 이것저것 막 붙게 돼. 응? 오히려 그냥 뭐 그냥 쉬운 4점들 이런 거는 그냥 그 직접 범위 공식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고난도 문제일수록 간접 범위 내용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점 노려야 되겠어? 안 노려야 되겠어? 자, 만점 노려봐야 되겠죠? 만점 우리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번에? 자, 그래서 간접 범위까지 확실히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간접 범위 또 철저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야죠. 기본적인 것일수록 네가 빠뜨렸을 때 치명적이 된다고. 자, 그 다음째 복습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는 정말 완벽한 복습 프로그램이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어. 아, 어떻게 복습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느냐. 일단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개념과 공식을 자 유도를 해줄 거야. 그러면 너가 그 단권한 노트에 필기를 해 나가서 채우겠죠. 자, 그 다음째 그 책 뒷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개념을 논술형으로 유도하시오 하는 질문들이 다 있어. 그죠? 그래서 뭐 보시면 함수 fx가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에 정의를 쓰고 조건을 쓰고 조건을 유도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너 이거 쓸 수 있겠니? 선생님 저는 조건하고 정의의 차이점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뭘 써야 될지 몰라요. 자, 그러면 안 된다. 자, 이게 너희들한테 지금 뭔가 미분 가능하다는 것에 정의를 쓰고 조건을 쓰고 조건을 유도한다는 게 너무 막막하고 어렵고 정말 막 진짜 초초초 잘한 애들이나 할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모든 교과서에 이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 생각해봐. 야, 그럼 네가 아니 교과서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대체 어떻게 수능을 잘 보기를 바래? 특히나 장수생들은 좀 반성하세요. 장수생들은 아, 난 진짜 많이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나? 나는 그냥 수능이 안 맞나 봐. 나는 수학에 최적화된 머리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 네가 그냥 무작정 그냥 문제만 풀었지 이렇게 본질적인 지하 기초공사 탄탄히 했어? 안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실공사가 된 거야. 응? 그러니까 어느 정도 쌓다 보면 자꾸 무너지고 쌓다 보면 무너지고 그 한계선에 부딪히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복습 프로그램은 전부 다 자, 모든 개념과 공식에 대해서 이렇게 촘촘히 마련이 되어 있어. 그리고 이에 대한 모범 답안은 다 단거나 필기 노트 앞부분에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과서 공부의 본질을 확실하게 체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크, 완전 좋다. 자, 그럼 완벽한 복습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추가로 선생님이랑 이렇게 단거나 너만의 너의 손으로 쓴 단거나 개념 노트를 한번 만들었으면은 그걸 계속 읽으세요. 알았죠? 이거를 그냥 만들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죠? 만들었다고 그냥 다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한번 끝내놓고 그걸 끝낸 걸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걸 계속 기억 속에 되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말 스카이 선배들이 수능의 개념을 직접 범위, 간접 범위 모두 다 몇십 바퀴 돌리고 대학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 모든 개념이 생생하면서 딱 실전에서 개념이 적용되는 그 실전 체감이 높아진다고. 그지? 짠. 그래서 복습을 여러분들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 단권화를 딱 채우고 나면은 그걸 네가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어. 그리고 시간 얼마 안 걸려. 왜냐? 너의 손으로 직접 썼으니까 네 손으로 쓴 건 시간 얼마 안 걸려서 그냥 훅훅훅 읽을 수 있잖아. 그래요. 그래서 너의 손으로 단권화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나중엔 진짜 시간이 절약이 될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 간접 범위에서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 첨부 파일로 한다고 했잖아. 근데 뭐 첨부 파일을 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답지책을 갖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답지책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첨부 파일이나 답지책이나 그냥 똑같은 것들을 선생님이 지금 올린 거야.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째 필기. 자, 이 수업에서는 정말 필기가 너무나 중요해. 당연히 필기를 하면 이 수업에서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근데 막 이런 애들 있어. 아니, 선생님, 전 필기하기가 너무나 귀찮아요. 그래서 필기 그냥 저는 안 할래요. 그냥 답지책 그냥 보면서 이렇게 할래요. 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야, 내가 그럼 가장 안 귀찮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줄까? 그게 뭘까요? 공부를 안 하면 돼. 응? 공부를 안 하면 귀찮을 게 없어. 그런데 애초에 공부란 건 귀찮은 행위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안 귀찮을까? 그 국리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귀찮아질 수 있겠는가? 그 고민을 해봐. 응? 선생님도 정말 낮은 성적에서 높은 성적까지 올라가 본 사람이야. 선생님 수학 4등급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수학 교육과까지 갔어.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귀찮은 모든 걸 다 했어. 응? 그래서 실력이 올라간 거야. 자, 그래서 또 뭐 N수생들 이런 거 좀 반성해봐. 아, 나는 N수생들이 늘 하는 얘기가, 나는 왜 이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를까? 네가 많이는 했을 때 귀찮은 건 다 건너뛰고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했잖아. 응? 그러니까 너한테 결여된 부분이 있고 약점이 그대로 약점은 남아있으니까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야. 그리고 지금 고3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해. 응? 그래서 너의 습성을 고쳐. 알겠니? 자, 그래서 이번에 비계 제대로 꼼꼼하게 깔끔하게 완벽하게 하는 훈련을 하도록 해. 알았죠? 네. 자, 그럼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필기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줄게. 선생님이 분필을 자, 이게 가장 많이 쓰면 6가지 색깔까지 쓰는데 주로 쓰는 건 3가지야. 그죠? 그래서 적어도 이 3가지 색깔만큼은 너희들만의 어떤 볼펜 색깔을 좀 정해놓도록 하자. 응? 그래서 선생님 쓰는 분필 색깔이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이것을 가장 많이 쓰고요. 좀 추가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자, 주황색, 파란색, 그죠? 거의 안 쓰지만 뭐 가끔은 쓰는 것이 좀 초록색이야.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흰색,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이 주황색, 파란색, 초록색마다 여러분들만의 볼펜 색깔을 좀 정해놓길 바랄게. 그냥 모든 필기를 그냥 전부 다 샤프라고 막 그러진 않길 바래요. 응?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 분필 색깔을 구별하면서 쓰는 것은 그냥 단지 예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용을 어떤 내용의 어떤 그 구성을 분류를 하고요. 그죠? 비슷한 수준의 내용을 비슷한 색깔로 쓰고 중요한 걸 좀 강조를 하고 또 내용을 성격을 구분하고 그러기 위해서 분필 색깔을 쓰는 거를 다양하게 쓰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분필 색깔이 조금 통일되어 있게 볼펜 색깔로 이렇게 좀 필기를 해야 그 여러분들이 진짜 단권화가 제대로 됐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시 읽어봤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네 머릿속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근데 막 선생님 저는 진짜 막 이런 여러 개의 색깔 펜 하는 거 전 너무 귀찮아요. 전 너무 못하겠어요. 그런 남학생들 가끔 있는데 아, 그래 그럼 타협을 하자. 그럼 적어도 이 세 가지 색깔만큼은 하얀, 노랑, 빨간만큼은 너만의 분필 색깔을 좀 볼펜 색깔을 좀 정하도록 합시다. 알았죠? 그럼 이 나머지 세 개는 그냥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어떻게든 떼운다 치더라도. 자, 그리고 하얀색을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샤프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검정색 펜으로 한다든지. 자, 그럼 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샤프나 검정색으로 하는 것이 좋을 거야. 뭐 나머지 색깔들은 그냥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면 되겠어. 알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선생님의 커리를 타도 괜찮아. 그래도 이 수학의 단권화만큼은 선생님을 함께 하고 가자. 그래야 네가 다른 선생님의 커리를 탄다 하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 야, 형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 커리 타도 괜찮아. 근데 이것만큼 하자. 알았죠? 그래야 진짜 수능 대박 터질 수 있어서 그래.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수학의 단권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거야. 수학의 단권화는 이제 당신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수학의 시작은 그야말로 수학의 단권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아.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모든 개념, 직접 범위뿐만 아니라 간접 범위까지 이 한 권에 모두 다 정리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멋지고 설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 그리고 이렇게 개념을 탄탄하게 끝내놨을 때 진짜 수능 대박의 초석이 다져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 본강에서 만납시다. 우리 친구들 화이팅!